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우 예,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예. 궁금하신가요? 삼성 바이오 로직스를요, 네. 상장하는 날 사고 그한 번도 안 팔았거든요. 아유, 상장한 다음에서 안 팔았으면 수익이 많이 나셨겠네요. 상장하는 날. 그러니까. 예. 자, 매수가격하고 비중은요? 이제 그때 좀 내려갔다도 하고 13만 2천 원에 샀어요. 비중은요? 비중은 그 지금 한 종목에 다 있습니다. 100%? 예, 원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상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에서 신규 매수를 한다는 부분에서는 이게 어려울 수 있지만 수익이 많이 난 상태에서 추세를 갔을 때에서는 그렇게 어려울 게 없는데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자, 매수를 여기서 했고 뭐 1년, 2년, 3년 이 조정까지도 다 참아내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추세를 보면 지금 60일선 흐름이 이렇게 지금 우상방향으로 가고 있고 아직 추세가 이탈된 부분들이 크게 없어요. 60일선 지지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수급도 이렇게 기가 외국인들 여전히 들고 있는데 얘네들이 배신을 해야지 떨어져요. 근데 아직 얘네들이 그대로 들고 있는 걸 봐서는 요거는 여기 저점 라인이 71만 원이 있잖아요. 71만 원이 깨지면 비중을 절반을 파시고 72만 원요? 71만 원. 예, 71만 원. 예, 거기 깨지면 절반을 파시고 안 깨지면 계속 냅두세요. 그러면은 얘가 또 다시 80만 원, 90만 원또갈 수도 있어요. 100만 원도. 결국은 100만 원 갈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71만 원이 깨지면은 조정을 좀 세게 받았다 올라가니까 71만 원이 깨지면은 팔았다가 밑에서 다시 뭐 55만 원이나 다시 싸게 사시면 되고, 71만 원안 깨지면 이거 계속 80만 원, 90만 원, 그러다 100만 원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요. 네. 좀 이제 이게 등치가 좀 커지고 한 동네가 다 있은 대로 조금 좀 무서운 맛이 들었어요. 아, 조금 이제 지겹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네. 71만 원 정도면은 6만 원 차이인데 갖고 있는 비중에서 한 6, 한 10% 정도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우면은 지금이라도 비중을 줄이시면 되는데 그 10% 내려오는 거가 무섭지 않다면 그냥 갖고 있으셔도 될것 같아요. 아유, 아셨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해 보시고요.